낮에 하는 밤 라디오 박민설의 온나 라디오. 인터넷에서 제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한 네티즌이 올린 다이어트 경험담이었어요. 저는 배려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랑, 자비 같은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공감한 거 아니죠. 이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격한 공감을 하면서 비슷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밥 줄이고 빵 줄이고 떡 줄였더니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숨만 쉬어도 주먹이 나갈 것 같은 거 있죠? 아, 진짜 그런가 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와 인내, 평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 탄수화물 아닐까요? 매콤한 떡볶이, 신김치 올린 꼬들꼬들한 라면, 갓 구운 맛있는 식빵. 아우, 이런 게 배를 좀 든든하게 채워줘야 주위를 둘러볼 여력도 생기는 법이죠. 암, 그렇고 말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각자 어떤 걸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낮에는 보고 밤에는 듣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낮밤 라디오. 여기는 박민설의 온나 라디오. 오늘도 다 들어온나.
출근길 그녀에게 파리빵을 손에 쥐어주고 왔어요. 윙크 한번 날리고 소리 구여선 그녀의 장난 아직도 제가 누가 내 손에 빵을 주어줄까. 그럼 내 네. 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요, 또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월요일 다들 무사하셨죠? KNN Love FM 박민설의 온나라디오. 오늘 첫 곡 마룬5의 Nobody's Love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잘 보냈냐고 물어보기보다는 주말에 집콕 잘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또 맞는 것 같네요. 아, 저는 진짜 집콕 열심히 하고 주말에 밀린 일하러 잠깐 회사 오고 월요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는 월요병이네요. 옛날에 왜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월요병 극복 꿀팁, 일요일에도 잠시 출근을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해본 결과 그래도 월요병은 있는 것 같네요. 몸이 역시 힘든 건 다 기억하는 것 같아. 자, 다들 주말에 무탈하셨죠? 집콕 잘 하셨죠? 거기다가 또 태풍 소식까지 하나 있더라고요. 태풍 이름이 바비였나? 이름은 얌전한데 태풍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괜히 또 뉴스를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기분 좋은 소식들만 좀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자, 우리 5435번님 오늘 출첵 문자 보내주셨어요. 온나 행복나라의 요정 천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정 천사라고 보내면 썰디는 안 읽어준다 슬프다. 왜냐면 너무 오글거려서 제가 제 스스로를 요정 천사 좀 그래요. 감사한데 저 혼자 눈으로 읽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합시다. 5435번님 덕분에. 아유, 그래도 웃네요. 5868번님 주말 이틀 동안 날씨가 좋아서 고무, 아 그렇죠, 우리 경상도에선 다라이죠, 다라이. 고무대야에 입을 넣고 발로 밟아서 빨래했어요. 주말 동안 빨래하기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죠? 0110번님 아침 출근길 그녀에게 빵을 손에 쥐어주고 왔어요. 윙크 한번 날리고 쿨하게 돌아선 그녀의 잔상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알겠어요. 부러워요.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TMI가 함께하는 TMI 라디오 온나 라디오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매일 낮 12시에서 1시 반까지 이렇게 캐네네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밤에 들으시는 밤님들 밤에도 온나 라디오 활짝 열려있는 거 아시죠? 밤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한 번 제 목소리 좋은 노래들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57번이에요. 자나깨나 샵 1057번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보내고 싶은 사연 신청곡들은 저희가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박민설의 온나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 오토 남선 알미늄 다방 직 딜러 아이언 오토 아우디 국내 최대 규모 부산 금정자치장 서비스 센터 오픈. 새롭게 선보이는 아우디 금정에서 8,9월 한정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과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 오토. 세척이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모든 자비와 힘은 탄수화물로부터 나. 그럼요, 탄수화물. 아하. 인생에서 심표가 필요할 때 창한으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어디 좋은 방 없을까? 꿈꾸는 거 같지 아직도? 네 나감을 모르나? 뭐야? 약간 사실 꿈인 거고 우리 휴대전화 지금 불나고 있고 30도 불나고 왜 이렇게 부를 거 같지? 이렇게?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Somebody, 이번에는 사실 우리 추억의 뮤직 퀴즈곡으로 한번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계속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드디어 틉니다. 빈의 Love Somebody. 나보다 내
뭐든 담긴 어리 어렸을 때 해야 돼 이제. 맞아요. 가사가 봐. 이 노래 뭐게요? 시대는 바뀌어도 노래는 영원하다. 전 국민이 열광했던 그때 그 노래. 유키요정 수진이의 오늘의 뮤직 퀴즈. 이 노래 뭐게요? 자, 오늘 라디오 매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뮤직 퀴즈. 오늘도 뮤키요정 박수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러브송바디 신청해 주셨던 고강영님 이제야 출석하셨네요. 방금 틀었는데. 아, 어떡해. 시간, 타이밍. 어떡해요. 아유, 다시 듣게 하세요. 네, 아유, 아쉽다. 1분만 일찍 오시지. 아유. 자, 뮤키요정 주말 잘 보냈나요? 네, 주말 아주. 네. 어머니와 강제 트레킹을 하면서 2시간에 혹시 만보 걸어보셨어요? 2시간에 만보. 네. 2시간에 만보 할만합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어떤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 군대에서도 그만큼 안 걷는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우리 센텀시티에서 이렇게 밀락 수변공원을 따라서 광안리까지 가서 수영역 있는 데쯤 가면은 대충 그 정도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이 만보 속에 정말 수많은 계단이 있었거든요. 어디를 트레킹했길래? 저 이기대 해안선착으로 가는데 좀 힘듭니다. 너무 가파른 거예요. 네,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치지 않고 그렇게 앞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어른들은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가방 엄마가 드셨거든요. 불효녀였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보폭이 빨라요, 보면은, 그죠? 맞아요. 네, 진짜. 항상. 네. 어제는 그러고 또 해운대 다마지길 거기 또 걷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종아리가 너무 아프네요. 강추 코스다 가셨네요. 어른들이 또 그런 이기대 달맞이길 그런 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스크는 또 써야 되니까 제가 가족 온다고 마스크 목걸이 4개를 딱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착용을 딱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내심 갖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딱
드리니까 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뿌듯했습니다. 유행하는 템 이런 것들을 아, 맞아요. 선물해 드려야죠. 아 우리 효녀입니다. 효녀. 자 우리 효녀 효키요정 효키요정과 함께하는 오늘의 뮤직퀴즈 우리 어떤 코너인지 소개 좀 부탁해요. 네 노래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그 힌트를 듣고 이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커피는 공오일아이가 카페 공오일에서 커피 상품권을 무더무더 맛있는 무반나 촌닭에서 맛있는 치킨 상품권 40년 전통 바삭한 맛 지도표 성경김에서 만드는 세번 구운 김밥김 맛의 신세계 훈연양다리 이도춘향에서 드리는 양고기 식사권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 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체험 티켓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맞히러 빨리 들어오세요. 자 힌트 3개 있고요. 여러분들 힌트 저희가 내드리면 샵 1057 건당 50원 어떤 힌트든지 듣고 이거다 싶으시면 그때 바로 노래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57번이에요. 첫 번째 힌트 타고난 몸치 네, 1999년에 데뷔한 오늘의 가수 국내에선 흔하지 않던 라틴 리듬의 댄스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데뷔 전에는 예명을 쓰려고 백장미 아니면 백미르 이런 이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본명으로 데뷔를 하면서 묘한 예명은 가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댄스 가수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사실 원래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몸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가수의 춤 선생인 안무가 홍영주 씨의 말에 따르면 아이비 씨와 함께 자신이 가르쳤던 연예인 중 가장 몸치였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라드 가수로 데뷔할 예정이었고 타이틀곡도 발라드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리키 마틴이 히트하는 걸 본 제작자가 댄스 가수로 전향을 아~ 하자고 합니다. 빰빰 빠라밤빰빰 이거 힌트였구나. 맞아요. 네. 마침 앨범에 있던 이 라틴 댄스곡이었던 이 선택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가수와 이 안무가 홍영주 씨 모두 워낙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연습 과정에서 많이 부딪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결국 절친이 되었다고 하네요. 야, 아니 근데 아이비 씨가 몸치였다니 이것도 진짜 신기. 맞아요. 네, 제가 이것도 뮤직퀴즈에서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몸치였다고 해요. 이분도 오, 막 발라드 가수로 네. 하려다가 갑자기 댄스곡으로 바뀐 아, 그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 잘 추시잖아요. 네. 이분도 그렇고 아이비 씨도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게요. 우리 뮤키호정은 만약에 가수로 데뷔를 한다. 발라드 가수 아니면 댄스 가수. 저는 립싱크 가수요. 그럼 립싱크 발라드 가수요? 립싱크 발라드 하는데 립싱크 하면 좀 양심 없다 그죠? 그러면 댄스를 할까요? 결국 댄스네요. 네네. 아 근데 댄스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저도 진짜 몸치거든요. 두 번째 힌트 제 2의 전성기. 네, 화려한 데뷔 이후 연속해서 2집 대시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최고의 여자 솔로 가수를 입지를 굳히던 중 스캔들이 터지면서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밤무대와 나이트클럽에서 무대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고생 끝에 2006년 5집 사랑 아내로 복귀하면서 재기에 성공하는데요. 2000년 2집 발매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7집인 오늘의 이 퀴즈곡이 초대박을 치면서 완벽히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마치 어떤 무기에 맞은 것처럼 이별이 자신에게 다가온 의미를 풀어낸 곡이죠. 이 곡 덕분에 본인은 물론 당시 주춤하던 작곡가 지금은 BTS의 사장님인 방시혁 씨도 다시금 톱 작곡가로 재조명됐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좀 호소하는 매력이 있었죠. 음역대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라이브도 매우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뛰어난 보컬리스트인 오늘의 가수 누군지 이제 다 아시겠죠?
맞아요. 누군지는 뭐 다 아실 거고 어떤 곡인지 이제 슬슬 노래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좀 맞은 것처럼 네 어떤 무기 국내에서는 또 이게 사용에 허가되지 않은 네 그런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소유가 합법화인 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 뭐 그런 나라들이 있죠. 네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57 건당 50원 샵 1057 건당 50원 노래 제목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공기미님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맞은 사람도 이렇게 드물 건데 이거가 이렇게 총 이 제목이라고 하니까 좀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하다가 들으면 또 너무 좋아 그죠 맞아요 자 세 번째 힌트 갑니다 네, 세 번째 힌트. 노래 해석. 아니, 유튜브 화면에 나 저거 진짜 깨우지 마. 진짜. 아, 빵 터졌어요. 그리고 왜 총구가 저를 겨누고 있죠? 그 상당히 왼쪽 머리를 하면, 딱 겨누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논란이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백지영 씨죠. 이 노래를 어떤 상황이다 라고 몰입하면서 불렀는지 그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이 테이블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일어난 직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뒷모습도 쳐다보지 않고 테이블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커피에선 연기가 나고 아직 식지도 않은 커피를 앞에 두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커피가 아직 안 식었어. 안 식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잠깐만. 그러고 우리 헤어져. 이러고 이제 이미 떠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멍하게 원래 그 슬픔을 뭐 받아들이는데 몇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막 부정에 단계가 있다. 부정하다가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뭐 화를 내다가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애원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체념하다가 그런 사이클이 거죠. 있는데 네. 총구를 이제 좀 조장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뛰어오면 상당히 거슬리네요. 네 머리 옆에 이렇게 총부리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썩 좋은 기분은 아니네요.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네, 오늘 정답 2008년에 나온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 1453번님 노래 제목은 너무 살벌하고 섬뜩한데 노래는 참 좋네요. 그리고 우리 백지영 씨가 굉장히 그 의립합니다. 아 맞아요. 이때 네. 재기에 좀 성공시킨 그 대표랑 15년. 이나 이 회사랑 일을 하면서 아직도 좀 의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진짜 의리하면 또 연예계 대표 의리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곡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었어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위키오정 오늘 보내드립니다. 아유, 주말 동안 효녀 노래 타느라 너무 바빴네요. 고생했어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뵐게요.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쇼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고 가요. 죄송해요. 다들 바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바빠요. 들어가 볼게요. 네.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저기 앞에 지금 보이시죠? 아, 화면 완전 열심히 봤네. 아 정말요? 자, 물어보고파지, 물어보고파지. 어떡해. 네. 그럼 목소리 안 나가나요? 목소리도 나가고 있어요. 네, 아 물어보고. 만약에 비밀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은 아, 제가 연필을 드릴 테니까 필답을 네, 네. 필답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 혹시 지금 들어와서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척을 좀 해주세요. 네, 모르는 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뮤지션들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저희 들어갈게요. 네. 지금 막 엄청 덥진 않으시죠? 네, 괜찮죠? 오랜만에 돌아온 온나 라이브, 라이브 쇼. 작은 화면 속 아주 특별한 버스킹이 펼쳐집니다. 실력파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꿈의 무대 온나 라이브 쇼.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허전함을 채워줄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유튜브와 라디오로 즐기는 온라인 버스킹 온나 라이브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청춘 마이크에 선발된 12팀의 뮤지션들, 이렇게 매주 월요일 아주 특별한 무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활동하는 정말 멋지고 다양한 뮤지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뮤지션 일단 악기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팀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나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선발된 팀 이음입니다. 저희는 다른 소리와 이어준다의 의미를 합쳐서 만든 팀 이음이고요.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시도하고 국악과 대중음악을 이어서 대중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국악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팀입니다. 네, 야,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온나 라이브 쇼에서 뭐 기타를 가져오신 분들, 키보드를 가져오신 분들은 많았지만, 야, 우리 전통악기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아까 들어오는데 웬 장구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하면서 들어왔더니 아, 우리 이음팀이 리허설 중이더라고요. 자, 각자 한 분씩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헌입니다. 저는 25살이고 보컬과 장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보컬과 장구를 맡고 있는. 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락밴드를 봐도 드럼을 치면서 보컬을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저는 곽향아이고요. 대금과 소금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금, 소금. 오늘 가지고 오신 게 대금이죠? 네, 대금. 네. 사실
흔하지는 않은 악기잖아요. 요즘 그쵸. 국악기가. 어떻게 하다가 두 분 다 국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국악 그 유치원으로 다녔어서 네. 그냥 한글 이제 글 읽듯이 그냥 하게 되었고 노래도 그냥 할머니 따라서 외할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따라 부르게 되다가 익숙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네. 자연스럽게 국악 네, 쪽으로 그러셨군요. 우리 향아 씨는요? 저는 이제 엄마가 음악 쪽에 소질이 좀 없다고 해가지고 네. 엄마가 저한테는 그런 재능을 물려주기 싫다. 그래서 네. 너는 음악을 좀 배워라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다가 정식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그때 이제 좀 남들과는 다른 악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국악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도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재능이 있어서 이 국악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온나라이브 쇼 자 이음의 곡들 만나볼 텐데 오늘 주로 어떤 색깔의 곡들을 선보여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세 곡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다 어떤 곡들인가요? 일단 하늘, 아리랑 그녀의 노래, 자네에게 이렇게 네. 세 곡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다 자작곡인가요? 아니요. 두 곡은 앞에 하늘과 아리랑은 이제 원래 기존 곡이고 네. 저 자작곡은 자네에게만 자작곡이에요. 아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이죠? 첫 번째 하늘이라는 곡은 그 남녀가 듀엣곡으로 부르는 곡인데 남자 부분을 대금이 부를 수 있게 편곡함으로써 대금과 보컬이 주고받는 밝은 느낌의 곡이고 장구의 반주가 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네. 곡입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장구 반주와 함께하는 대금과 함께하는 듀엣곡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첫 곡 이음의 하늘 라이브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하늘을 나에게 보여준 그 하나하나
부르는 하늘이었습니다. 야, 요거 들으면서요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우리 피렌체님이요. 와, 무더운 여름 햇빛을 피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대나무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요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야, 대금 소리에 장구 소리에 또 보컬까지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이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곳에서 섭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어요? 아, 저희가 일단 올해 생긴 신생팀이기 때문에. 아, 올해 생겼어요? 네, 네. 몇 달 차입니까? 한 5개월? 아, 5개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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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직 뭐 딱히 섭외 받은 거 없고 이제 청춘 네. 방송 마이크를. 아,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진짜 엄청 많이 섭외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나중에 진짜 잘 나갈 때 한 번씩 기억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처음에 온나라디오라는 방송에 한번 네, 나갔었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 승원 씨는 캐롤 앨범을 내셨다고요? 네. 저희가, 네. 저가 작곡가 SO라는 분과 함께 네. 안녕 크리스마스라는 캐롤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네. 요거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날도 더운데 한번 여름에 듣는 캐롤 살짝 들어볼 듣는. 수 있을까요? 네. 네. 난 궁금해, 넌 어떻게 지내왔을까? 뭔가 어색하고 아름답던 우리의 이야기. 네, 여기까지. 목소리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뭔가 약간. 네. 우리 그 1급수 멸종위기 좀 쉬리가 살 것 같은 네, 그런 목소리예요. 네. 음악하시면서 다양한 무대에 많이 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각자 뭐 팀이 이뤄지기 전에도 쭉 음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서로 좀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작년 말에 졸업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힘들게 이제 적응을 했던 졸업 학교였어서. 아, 그러면 네. 원래 뭐 다른 전공을 하다가 가신 거예요? 네, 아니면은? 제가 원래 이제 국악 전공을 네. 하다가 편입을 해서 이제 보컬 전공으로 하면서 네. 편입을 했던 학교였는데 졸업 공연 때 제가 이제 눈물을 오열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작곡에 네.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네. 오열하면서 내려왔는데 꼭 그 친한 친구들은 울면 이렇게 사진 찍고 놀리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치고 한 다섯 대의 휴대폰이 네. 갑자기 저를 찍어서 진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고야. 네, 우리 향은 씨는요? 전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가지고 공연하는 걸 몇 번 했었는데 네. 그때 언제 여고를 한번 갔는데 그 휴대폰 후레쉬 키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다들 켜서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럴 때 너무 기분 좋았겠다. 정말 네. 뿌듯하더라고요. 아, 맞아. 또 이렇게 무대에 서는 분들은 그 벅찬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우리 두 분은 각자 어떤 뮤지션을 가장 좋아하나 저희가 미리 좀 여쭤봤는데 우리 향아 씨는 국악 레슨 선생님. 우리 승원 씨는 태연. 상당히 모범적인 답변들이네요. 둘 다. 네. 태연 씨 진짜 팬이신가 봐요, 승원 씨는. 전 네. 진짜 정말 좋아하고 네. 사랑하고 네. 여자인데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네, 정말 그냥 말을 할 수 없어요. 태연 씨의 매력은 그러면은 뭔가요? 1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어필 한번 해보세요. 자, 50초 되면 시작! 아, 진짜 일단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예쁘고 그리고 키가 작은데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 소녀시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과 4, 아, 그리고 3, 아, 너무 많아요. 2, 사랑합니다. 1. 아, 이 정도면 진짜 좋아하시는 네. 거다, 그죠? 네. 우리 향은 씨는 국악의 길을 걷게 해준 레슨 선생님을 가장 네. 존경하신다고. 언제부터 그러면 그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몇 살 때부터? 국악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같이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선생님이 네. 이제 좀 성격이 많이 거치셔서, 네. 이제 욕도 잘하시고. 네. 선생님 성대모사 되나요? 방송에 나가는 수준으로. 아이. 그럼 선생님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힘들게 배워봤다. 방송에 못 나가. 아, 방송. 아, 아 못된 제자. 이런 못된 제자. 네.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선생님 속일 썩이니? 그렇게 연습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근데 정이 진짜 많이 드셨나 봐요. 약간 선생님 츤데레 같은 면이 많아서. 네. 굉장히... 오늘 혹시 라디오 출연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제 연락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못된 제자. 아니 연락 얼른 드리세요. 네. 지난 스승의 날에는요? 이제 스승의 날 때 잠깐 뵙고 그 이후로는 내년 스승의 날이 또 오니까 네, 매년 5월 15일은 또 돌아오니까요. 네. 이제 곧 추석이니까. 아 추석에 또 명절에 또 연락 한번 드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승헌 씨는 태연 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셨고 네. 우리 향아 씨는 요즘 좀 꽂힌 노래 어떤 거 있어요? 이제 코요태 노래인데 그 네. 원피스 주제가거든요. 이게 아~ 우리의 꿈이라고.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을 써놓으니까 몰랐다, 아, 그죠? 저는 이게 제목을 네. 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저도 코요태 우리의 꿈이 뭐야? 했는데. 아, 우리 이거 원피스 노래 한번 갑시다. 네. 하나, 둘, 저는 셋. 저는 일단 네, 보컬 전공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흥얼흥얼 정도는 누구 함께 갈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아 우리 조나영 작가는 원피스 이거를 뭐 애니메이션을 안 봤나 봐요. 네. 정말요? 우리의 꿈을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 아, 원피스 안 봐도 네. 이 곡은 많이들 아시던데. 네. 아 요즘 두 분 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공연이 또 취소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단 그냥 집 알바 연습실. 아, 알바 연습실. 어떤 알바 하세요? 전 커피숍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그 아이스 음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전 대학교 때 카페 알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주문은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그 다음에 차. 얼음도 않는. 네, 맞아요. 뜨거운 차. 아, 네, 티백 넣으면 끝이니까. 맞아요. 이제 무슨 프라푸치노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단체 손님 오셔가지고 과일 종류별로 시키면 그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아, 그 고충을 알아요.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아유 뭐 공연을 얼른 무대에 좀 서셔야 할 텐데, 그죠? 네, 맞아요. 너무 서고 싶은데 네. 다 취소되고 기회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봄에 있던 것들이 가을로 밀린 게 많은데 맞아, 그러니까 가을 것들도 지금 또다시 아, 취소가 네. 되는 상황이라 그죠? 맞아요. 아 그리고 두 분 다 그러면 우리 향아 씨는 아직 학교 대학원 다니는 중이시라고요? 네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졸업하고 작년에 1년 정도 쉬고 이제 대학원에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1학기 때는 진짜 학교를 한 5번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못 가고 아... 등록금이 아... 너무 어떡해. 아까워요. 아유 진짜 얼른 좀 끝나야 할 텐데요. 자 우리 온날 라이브쇼 너무 매력적인 우리 뮤지션 듀오 이음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버스킹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이 이음의 좋은 음악들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곡 들어봅니다. 자매에게 요거 자작곡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 어떤 곡인가요? 네, 자작곡이고 대금과 조화를 이루는 실제 이제 편지를 모티브로 해서 제가 쓴 자작곡입니다. 네, 자네에게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이 자네 할 때 그 어이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자네예요. 아이 네, 어떤 뜻일까요? 그 말이 변형돼서 자네가 된 건데 옛날에는 또 지금처럼 아랫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대, 자기 이런 말로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나올 거지만 네. 그대에게 네. 라고 자기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자매에게 네. 자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듣는 동안 감상평이나 응원 문자 또 궁금한 점 샵 105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는 거 아시죠? 행복한 그때 우리
그때의 추억도 다른 이도 우리처럼 어여삐 사랑했을까요 그대여 내 사랑아 내 마음이 전해지 딜러 아이언 오토 아우디 국내 최대 규모 부산 금정전시장 서비스 센터 오픈 새롭게 선보이는 아우디 금정에서 8, 9월 한정 총 2천만 원 상당의 경품과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 오토. 네, 광고 하나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 오토와 함께하는 온라 라디오 2부. 2부 이 시간 청춘 마이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 라이브 쇼에 초대된 오늘의 아티스트 이음 팀이에요. 대금 소리가 참 아름답죠. 3792번님 목소리가 너무 맑고 좋네요. 국보급 스타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유튜브 이상주님 와 청량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극 한 편 다 본 느낌이네요 하면서 그 사극 OST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재미있는 사극. 아, 두 분은 사극 좋아하세요? 얘기 나온 김에? 좋아요. 최애 사극 하나씩만. 네. 저는 다의 네. 연인 보글경심녀라고 네. 알아요 아이유님과 네.
이준기 님이 주연으로 하셨던 네. 그 드라마를 굉장히 다섯 번 넘게 아,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저도 이제 네. 이준기 님이 나온 거였는데 옛날에 1집에 아 어머 추억 속 1집에다 네, 그게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재밌었죠. 자 우리 이음팀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눈도장도 콱 찍을 겸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음팀이 앞으로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버스킹팀으로 활동을 할 텐데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SNS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자주 나올 거고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팀 이음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저희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네. 이제 막 음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신생팀으로 이음을 하게 됐는데 청춘마이크를 발판 삼아서 이제 더 많은 활동하고 코로나 끝나고도 이제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곡 들려드릴 테니까 이음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음팀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인 네. 거죠. 일단은 뭐 조금 예정된 공연들 있다면요. 앞으로 청춘마이크 사업 3차 공연이 네. 9월에 이제 비대면으로 아, 진행될 네. 예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따로 SNS나 네. 유튜브 채널에 저희 곡을 또 올릴 수 있게 해볼 테니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청해 드릴게요.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 곡은 아리랑 그녀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네. 노래와 대금이 화음을 이루는 곡이며 아마 들어보시면 장고 솔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마 되게 돋보이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청춘마이크 오늘 이음의 승원씨 향아씨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라이브 곡 아리랑 그녀의 노래 남겨두면서 저는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 혼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다 돼가지고 얼굴이 아프가지고 답답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네. 아마 저녁에 라디오 나갈 때는 인터뷰가 좀 편집이 되고 시간이 좀 오버돼서 노래를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곱한 것도 편집될까요? 네? 곱한 것도 편집될까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안 돼. 네. 아, 아쉽지만 네. 아,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 갓. 아, 덥다. 라디오 3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동희의 그대를 그대를 듣고 왔고요. 아, 이어서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임정희의 해요. 임정희 씨의 목소리 참 오랜만에 듣네요. 상처받은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이제 너를 떠날래. 너는 네 곁에
줬던 추억이 날 많이 그리지 않게. 어, 부평동 있나. 저 지금 검색했어요. 낙원동 숯불제비. 맛있겠다. 상처투성이 사랑 따위 날아갔네. 상처받지 말기로 해. 아, 이쪽에 상처받지 말기로 해. 여기 순대마을 보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그 사람들 때문에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떨쳐버리면 돼요. 그래요, 우린 그런 역할 사람 아니에요. 디의 심표 한 곡.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걸음을 잠시 멈추고 심표 하나를 찍어봅니다. 마음의 여유를 풀어주는 썰디의 심표 한 곡. 여러분, 영화 보이후드 보셨어요? 이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로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2014년작인데요. 이 영화는 주인공인 6살 소년 메이슨이 18이 되어 대학생이 되기까지 무려 12년간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배우들과 실제로 12년 동안 촬영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영화의 엔딩에서 대학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가 메이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간을 잡아라 라고들 하지만 사실 순간, 우리가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순간이 우리를 잡는 것 같아. 그러자 메이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니까. 엔딩 씬에서 잔잔한 여운을 남겼던 이 대목, 우리가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순간이 우리를 잡는 것 같다.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니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가올 내일, 여러분들도 기꺼이 멋진 순간들에 잡히시길,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금이나마 오래오래 머무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썰디의 쉼표 한 곡,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이야. 사는데 맞춰서 네게 점일 뿐이야.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 소년도 밖에 없는 일이야. 어린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잊지 말아요. 늦지 않은 내게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내 원주 커피가 들어오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너를 잃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대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려내는 거. 혼자 울다가 라디오에 있는 이렇게 잘 안 해줬구나.
네, 아, 콜라의 우울한 우연이었습니다. 이게 95년도 나온 노래래요. 저는 네, 그 베이비복스 버전의 치크 발라본 있다 요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다가 알려주셨네요. 아, 베이비복스가 우연으로 노래 제목도 줄여서, 그러니까 우울한 우연이 아니라 우연으로 줄여서 리메이크를 해서 부른 거라고, 콜라가 원곡이라고 우리 이거 신청해 주신 고강영 님이 알려주셨네요. 오, 어마어마하다. 네, 자, 오늘도 박민설의 온나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 시간 반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온나 라이브쇼도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가 지난주에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었구나, 그죠? 임시공휴일이어서 온나라이브쇼 뮤지션들 만나지 못했는데 간만에 좀 풍성하게 채워지는 월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온나라디오 오늘은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매일 낮 12시에서 1시 반 캐네네 라디오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어요. 매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에는 KNN 라디오 러브 FM에서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신청곡이나 문자 참여는 샵 1057번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 우리 온나라디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온나라디오 저희 제작진들도 늦은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온나 늦여름방학. 그래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유튜브 생방송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들 좀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웃음과 노래 한 곡의 여유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저 쌀디가 좋은 음악들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 한 주는 풍성하게, 또 다음 주에 방학 떠나는 만큼 풍성하게 채우니까 이번 한 주 두 배로 세 배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낱말은 유튜브로 보고 반말은 라디오로 듣는 온나라디오. 오늘도 한 시간 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라디오 PD 조다영 작가 함께했고요. 진행의 저는 썰디 아나운서 박민설이었습니다. 오늘의 끝곡 노을의 사랑할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다 들어온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여러분 제가 휴가를 여름 휴가를 못 가가지고 여름 휴가를 갑니다. 오늘도 너와의 전화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해다 너라는 소중한 사람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네가 아니라 되는 너 때론 사랑하다 보면 슬프고 지칠 때 그럴 때만 내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 스며네 사랑할게 날 언제까지 그럴만을 세상이 끝나버린대도 그대만 나의 곁에 있어준다면 난 괜찮아 기다릴게 나 언제까지 그대만은 바로 이 자리에 있을게 네 손이 닿을 곳에 항상 기다릴게 영원히 갑니다, 영.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 익숙하지만 알잖아 이제는 네가 아니면 난 하염해 사랑할게 날 언제까지 그대만을
Thank you.